뭐야? 그때 시간이 저녁 6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고요. 많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길이었어요.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녔던 길인데. 뭐야? 아우. 제가 저도 모르게 한숨을 그냥 쉬었어요. 이게 뭐가 이렇게 낙엽더미 같은 게 뭐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, 처음에. 가까이 가서 차를 딱 세우고 보니까 이게 강아지인 거예요. 차를 앞으로 빼고 뒤쪽에 차가 오는지 보고 갔죠. 제가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니까 애가 그냥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. 그래서 눈을 봐서는 애가 이제 막 까무러쳐서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눈은 쌩쌩한데 그렇게 쓰러지는 건 정말 처음 봤으니까 동물이. 얘를 옮겨갖고 병원을 데려가야 될 텐데 그냥 제가 손으로 들면 갈비뼈라든지 뭐 이런 데가 부서졌다 그러면 속에서 장기를 찔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체중을 좀 분산시켜가 둘 수 있는 조그만 에코백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조심스럽게 들어가가지고 차로 옮겼죠. 발판 앞쪽에서 피나고 있었죠? 피 많이 나? 상태 봐봐. 아이고 이쁘게 생겨가지고. 응? 괜찮아, 병원 가보자. 수술 끝날 때까지를 기다려가지고 검사하고 그때 당시에 애가 너무 상태가 막 온몸에 진드기가 덮여 있었고 그리고 뒷다리는 양쪽 다 거의 근육이 없이 뼈에다가 가죽만 붙여놓은 것 같이.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동안 주변에 있는 파출소하고 이제 민가를 좀 많이 찾아다녔어요. 그래서 강아지 잊어버리지 않으셨냐고. 근데 그런 집을 못 찾았고. 뭐 지금 먹어요? 안 먹어요. 수술하고 있다 맞나? 병원에 갔을 때 밥은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문을 열고 그때 애가 이제 뭘 먹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얘가 좀 살겠다라는 그 확신이 저희도 들었고 그래서 결국에 병원에서 데려올 때는 그러면 얘를 정말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데리고 온 거고. 잘 보이시나요? 구름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. 구름이는 주인을 못 찾으면 얘를 우리가 키우자 저도 그렇게 얘기를 못 했고 와이프도 저한테 얘기를 못 했는데 그게 속으로는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. 집으로 데려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식구가 된 거예요. 어떻게 거기 있었을까? 지금도 사실 궁금하죠. 구름이를 놓고 너 도대체 거기 왜 있었니? 구름이가 너무 이뻤기 때문에 너 외계인 아니냐? 제가 그냥 희망하는 거는 구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